뭐가 잘못되었죠? 팀이 다시 단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번니와 계약하고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우리 킹쿤. 지금 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토트넘과의 경기입니다. 상당히 강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아, 새로 계약한 선수들이 손발이 안 맞아. 어허! 네, 역시 우리 팀 지고 시작합니다. 뭐 여기까지는 뭐 놀랍진 않아요. 오, 우리 팀 좋은데?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. 68분! 한 점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? 이게 한 골만 넣으면 되는 건가? 일단 갑시다. 자, 패스 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왠지 막힐 것 같지 않아? 수비수가, 그죠? 왼쪽으로 줍니다. 오케이, 센터백이 미드필더에게 패스하고요. 자, 티키타카 해, 티키타카. 오케이, 킹쿤 지금 저 멀리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그럼 우리 사이드로 짜야죠. 자, 사이드! 그렇지! 벌써? 벌써 크로스를 한다고? 땅볼로 빠르게 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들어가는 게 킹쿤밖에 없거든요. 이러니까 팀이 지지. 자, 앞으로 뛰어가는 킹쿤에게 패스! 패스! 아! 자,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줘볼까요? 오, 뺏길 뻔했어, 뺏길 뻔했어. 자, 가운데로 미드필더에게. 자, 이번에 가운데로 엽니다. 는 사이드로 다시 열게 되네요. 네, 사이드로 엽니다. 나이스! 빨리 슛! 저현우야? 뭐야? 왜 저렇게 잘 막아? 뭐지? 자, 버니 왼쪽에서 다시 한번. 계속 안 통하는 곳에다가 왜 자꾸 주는 거지? 난 오른쪽으로 한번 줘보고 싶은데. 딴 친구한테 좀 줘볼까요? 메인 수비에 주면은 네, 이렇게 되네요. 쟤도 바본데? 방금 쟤 뭐야? 걷어냈어? 자, 그럼 골키퍼 한번 줘볼까? 골키퍼. 자, 골키퍼 받았고요. 얘한테 줘보자. 오케이. 이번에는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왼쪽 사이드 수비수 없습니다. 이번에 수비수가 없고요. 띄워. 그렇지, 나이스. 야, 이거 넣어야 돼, 킹쿤아. 그 지금 하트 3개째 쓰고 지금 온 기회예요. 이번에 넣어야 된다. 신중한 슈팅. 골. 후! 와, 한방에 삼성 대골. 와. 그러나 네, 팀은 2대1로 졌습니다. 그럼 뭐예요? 뭐 제가 골 넣으면 됩니다. 제 몸값만 올라가면 되거든요. 야, 첫 번째 경기 끝냈는데 하트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실화? 시즌 넘어가려면 40경기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. 큰일 났어. 국제적인 의무? 이 뭐야? 국가대표 감독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. 야, 그리고 상대는 레스터시티예요. 그렇게 강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겠죠? 자, 여기서 해리! 와, 조현우네. 자, 다시 킹쿤. 뭐지? 무슨 자세일까요? 슈팅일까요? 패스일까요? 가마차. 아! 골대! 아, 너무 아쉽고요. 생각을 해보자, 생각을. 저 뒤에 있는 친구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? 그지? 자, 이 뒤에 있는 친구한테 주면은 패스일 것 같은데. 안쪽으로 주고요. 7번 친구는 이게 문제야. 항상 욕심이 많습니다. 그냥 때려. 와, 잘 막네. 네, 하트 하나 남았어요, 님들. 큰일 났습니다. 이거 현질 각이고요. 실화? 아, 실화! 하트를 다 썼어요. 아, 1400원 지르면은 풀충할 수 있는데. 잠깐만, 한정기간 혜택 무한대 하트 대현자. 대신 현질해주는 자 활동해야겠군요. 1400원 정도야 대현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. 오케이, 자, 10달러 이걸로 그냥 하트 충전 무한대로 가는 게 낫겠죠잉? 왜 안 되지? 띠용? 해주세요. 왜 안 되는 거야? 여기는 한정기간 혜택이라는데 왜 혜택이 안 되는 것이죠? 나는 현질을 했는데 이미 껐다 켜봐야지. 껐다 켰어. 한정기간 혜택 왜 안 되는 것이야? 난 이것 때문에 현질을 했는데요. 솔직히 이거는 불평해도 됩니다. 오류가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촬영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10달러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재충전 갈게요. 자, 사이드에서 자, 헤딩을 할 것이냐 패스를 할 것이냐, 그것이 문제로다. 이렇게 헤딩해서 들어가는 것보단 패스가 낫겠죠? 패스하면 완벽한 기회일 것 같은데. 패스. 그렇지! 피었어요! 이거예요! 이거예요! 아, 드디어 골을 넣는구만. 한 골 더 넣을 수 있나? 오케이, 자, 보자. 오케이, 붙이고 슈어레! 야, 이걸 막아? 야, 현질했어 이거. 이번에 끝내자. 아, 왜 막아? 아, 이 친구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슈팅을 잘해야 돼. 제가 못하는 것 같거든요. 와, 이번엔 누차 하트 반 썼다. 지금 손가락아 잘하자. 파이팅. 응, 파이팅. 가자. 아, 손가락아 잘할 수 있지? 응, 할 수 있어. 가자. 슈대. 일성이긴 하지만 어쨌거나. 근데 왜 제가 경기 최고의 선수로 칭찬을 받고 있죠? 내 캐릭터 이번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네. 자, 오, 국가대표에 뽑혔어요, 킹쿤! 이 정도면 뭔가 연줄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? 근데 킹쿤은 국가대표에서도 벌린에 쓰던 45번 찐따 번호를 쓰네요.
아 죄송합니다. 보통 주전 선수들은 좀 앞에 번호 쓰는데 뒤에 번호 잘 안 쓰거든. 어쨌거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친선 경기입니다. Here we go! 제가 이제 벤치에서 시작했고요. 오! 야, 야 그래도 한 골은 넣네. 맨날 번리에 있다가 한국 오니까 좀 마음에 드네요. 어 뭐야? 영웅 선수를 눌러서 크로스 보낼 대상을 지정하라고요? 뭐야 이런 기능이 있어? 연줄 맞네. 밀어주기 아니야 이거 나한테? 연줄이 있나 봅니다. 오케이 헤레 예스! 아 국가대표 첫 경기에서 첫 골을 완벽하게 성공시킵니다. 나이스. 자 그리고 다시 번리로 돌아왔는데 아 리버풀이네. 제가 좋아하는 팀인데. 자 국가대표 이후 첫 경기입니다. 와 3대빵이야? 싫어하냐? 와 킹쿤이는 리버풀 못 가겠다 야. 오케이 자 여기서 슈팅할 거냐 패스할 거냐. 리버풀 상대로 골 넣는 것도 나름 매력적인 선택지지만 못 넣을 것 같아요. 에, 리버풀 이번에 영입한 골키퍼 알리송 매우 잘하는 골키퍼라서 알리 형 알리 알리야! 와우! 들어갔네? 근데 희망이 없는 번리. 네 어제 뭐 나 나만 골르면 돼. 몸값 올려서 이적 가면 됩니다. 아 지금 구단주가 번리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. 압박을 받는 중 팀은 대응해야 된다. 자 한 골 먹혔고 자 전반전입니다. 가자 전반전이니까 할 수 있어. 이걸 슈팅보다는 패스가 낫겠지 그지? 패스! 패스! 슈팅! 무승부? 아 아깝다. 하지만 아 지는 것보단 낫다. 아 비가 옵니다 여러분. 비가 오는 날씨고요.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하는데 자 사이드로 내주고요. 왼쪽에서 아 킹쿤한테 주냐 다른 친구한테 주냐. 나는 킹쿤에게 준다. 네 끊겼고요. 일로 내주면 킹쿤이 가서 그렇지! 아! 골키퍼가 항상 너무 잘해. 이것이 프리미어리그입니까? 잘해! 아 너무 잘 막아. 자 킹쿤 기회가 왔어요! 예스! 전반 7분 만에 선제골! 예스! 헐! 헐! 아! 결국은 지네? 지는 시나리오였어? 하하하하하 이것도 넘어갔네? 일단은 슈팅할 각이 나오긴 하는데 무리해서 슈팅하는 것보다는 패스로 완벽하게 골을 노리는 게 낫겠죠. 제 개인 기록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 이 한 번 희생하겠습니다. 저는 개인 기록보다는 팀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요. 제 몸값만 올라가면 되거든요. 자 패스 간다. 빨리 받아. 완벽한 슈팅. 야! 그냥 내가 골 넣을게요. 예. 아 킹쿤의 프리킥. 아! 뭐라고 말도 못하겠네. 내가 실수한 거라. 마지막 기회예요. 어느새 어느덧 마지막 기회. 어 나가는 줄 알았네. 깜짝이야. 두 군. 제가 뜻밖의 사기를 당해가지고요. 제가 최근의 사건으로 게임할 때 최대한 불평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라고 항상 촬영을 하는데 이건 좀 불평해도 될 것 같다. 인정? 오케이, 인정. 아,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, 매니저는 잔류 지금 당장은. 그러니까 뭐 감독님이 잘리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.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사실 오늘. 근데 이거 무한대도 보니까 앞으로 계속 평생 무한대가 아니라 24시간 동안만 무한대입니다. 아, 뭐 여튼 하트 시스템 때문에 더 이상 촬영을 못할 것 같고요. 다음번에 좀 이어서 시즌2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팀이 완전 위기라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. 왜? 팀은 못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난 잘하고 있거든요. 국가대표도 뽑히고 데뷔골도 넣고.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궁금하네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, 알람 버튼을 팡팡 누르지 말고요. 그럼 저는 다음번에 이 스코어 히어로 다음 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 왕영!